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내었었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니엘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다니엘이 싫어요.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최 다니엘이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인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 다니엘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얼굴이 안 됩니다. 4절 말씀 보면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저는 흠이 참 많고 점도 많고 피부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다라고 말하는데 지혜, 지식, 학문에 제가 전혀 익숙하지도 않고 통달하지도 않은 사람인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설만한 소년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끌려온 나이가 포로로 끌려온 나이가 15세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15세 때 청소년 시기 중학교 때 시절 한참 부모님께 반항만 했고 옆 친구가 싸온 도시락에 꼬마 돈가스 부러워하면서 열등감을 스스로 만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담대하게 환관장에게 가서 나에게 열흘 동안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게 해달라고 그리고 열흘 후에 나를 비교해달라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담대할 마음이 전혀 없고 그런 용기도 없고 결정적으로 채식도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하면 정말 인간미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를 좋아하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으로 여기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니엘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벨론의 영향력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없어진 나라가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바벨론의 영향력은 동일하다. 어쩌면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세상 한가운데서 여러분 포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니엘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보다 얼굴도 좀 안 될지라도 지식도 지혜도 없지만 3년 동안 채식을 먹을 체질이 못됐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정체성까지도 바꿔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의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옷을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에 우리 모두가 다 다니엘인 것을, 이미 여러분이 다니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에스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이후 8년 이후에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에스겔과 다니엘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사역을 했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 한가운데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발 강가로 가기 원하십니까? 왕궁으로 가기 원하세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우리는 모두가 사실은 그발도 아니요 그리고 왕궁도 아닌 그 사이 어디쯤에 다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곳에서 제외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이 땅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 2억만리 떨어진 타국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의 큰 영향력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다니엘서 강의 말씀에 다니엘이 처했던 그 바벨론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당시 바벨론의 교육을 다니엘은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온갖 우상을 지닌 종교적인 특징과 완전히 혼합되어 뒤섞여져 있는 마술과 미교, 밀교, 점성술과 온갖 미신에 섞여 있는 교육을 다니엘은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러나 그 교육을 거부하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 저도 사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요, 성경적인 교육만 받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학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학교를 보내고 싶은 마음도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교육을 자신과 분리시키지 않고 그것을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정부에서 일을 했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거부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또한 7절 말씀에서 말하듯이 이름까지도 바꿔야 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라는 뜻인데 벨드사살로 고치라는 거예요. 벨이라는 그 우상신을 생명으로 지키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게 표현되는 이들을, 그 이름을 완전히 이방신의 이름으로 바꿔야 했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바벨론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수용했고 그렇지만 수발을 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이 세 가지의 영역에,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위 관직으로, 고급 직종으로 부르지 않더라도 우리는 지금도 바벨론의 교육, 바벨론의 정치,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벗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도 그발강과 그리고 왕궁
어디 사이쯤에 우리는 지금 위치해서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가운데 느부갓네살 그 왕, 그 바벨론의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했었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셔야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 인용되고 유명한 8절 말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를 거부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니엘은 교육, 정치, 문화 그 영역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왜 사소한 먹는 거에 목숨을 거냐고요. 그것도 한참 먹을 나이지 않습니까? 왕의 음식을 여러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정식집에서 먹는 정도 수준이 아닌 거죠. 3년을 왕의 음식을 먹도록 주어진 것은 포로로 끌려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가 매일 먹는 영적인 식탁의 주인이 이미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한 식탁이 앉는다는 것은 내가 앉아있는 자와 함께 약속과 계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이 정하는 음식과 하나님이 정하는 음료를 마셨고 그의 식탁 앞에 주인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도무지 다른 왕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었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반지 끼고 어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해.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만 딱 하루만 딱 한 사람만 만날게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만날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약속된 관계로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것을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뜻을 정했느냐? 너의 매일의 식탁 앞에 앉아 계신 주인은 누구시냐? 두 가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걸어가고 있는가? 먼저는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있어서 오직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 왕 앞에서 자신의 머리가 날아갈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자였어요. 느부갓네살을 정해준 음식을 먹었던 자였어요. 10절 말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했지 않느냐.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거야. 왕을 두려워하는 자,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고 세상이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신 자. 환관장은 그런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 다 누리던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상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먹고 살았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속한 교회와 직장에서 은혜와 강물이 그렇게 흘러가고 계신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왕을 바꿔달라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을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과연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그를 가르치시고 그를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분별하고 깨달아 알던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엇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그 기도 제목, 날마다 드리는 그 기도 제목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오직 나의 소원과 꿈으로 가득 차 있는지, 자녀도 내 뜻대로, 남편과 아내를 내 기준대로 그렇게 바꿔달라고 기도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벨론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정말 포로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발강가, 눈물과의 통밖에 없는 그발강가일 수도 있고 화려한 왕궁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환경 탓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그 그발강가에 있는 자들의 마음도 두드리시고 왕궁에 있는 자들의 마음도 두드리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더불어 마시자,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세요. 주님, 제가 오늘 정말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신령한 음료다. 나를 먹고 살아라.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 마음의 왕으로 초대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뜻을 정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이 구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에 너의 진짜 왕이, 너의 진짜 왕이 누구냐?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까지 누구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땅 바벨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바벨론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매 순간 왕의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 아버지 하나님, 교육과 정치와 문화의 영역 아래, 피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벗어날 수 없는 그 영향력 아래 살면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다니엘로 서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먹고 마시는 그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게 하실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소서. 다니엘 세상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아버지 그런 모든 영향력 가운데서도 온전히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도 거룩히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아버지 주님과 깊은 기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도전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는 하나님, 주의 꿈을 바라보며 비전을 바라보며 아버지 오늘도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9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그런 세 가지 영역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계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는 좌우로 나뉘어져 연일 싸우고 문화 영역은 온갖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화면에 있는 그 세 가지 영역의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 기도하고 계속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